디스플레이가 세계 중소형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OLE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지식 업그레이드 퀴즈쇼 디톡쇼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디스플레이 송승민 프로입니다. 예인 씨, 저번 네. 주에 풀었던 문제들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죠. 픽셀. 작고 작은 픽셀들이 모여서 디스플레이를 이룬다. 네. 이게 MC 되려면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오늘은 OLED와 LCD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퀴즈를 내볼 텐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비슷하지만 네. 또 다르기도 하죠. 혹시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더 업그레이드 된 D 채널 카엘입니다. 자, 임지영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OLED와 LCD의 차이점에 대해서 해볼 텐데 자신 있으신가요? OLED. 네.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백지 상태로 오늘 와서 백지 같은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흔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액정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OLED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다. 액체 디스플레이. 액정 디스플레이. 하나, 둘, 셋. 엑스죠. 오! 엑스를 찍었어요. 이유는요? 그 액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좀 옛날 말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 OLED는 좀 더 좀 트렌디하게. 저도요. 정답은 엑스입니다. 출발이 좋네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07년에 세계 최초로 OLED 대량 생산에 성공하기 전까지 휴대폰에는 주로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털 디스플레이의 약자인데요. 액체 맞잖아요. 그러니까 리퀴드는 액체란 뜻이고 크리스털은 고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액정 디스플레이는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LCD와 OLED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액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명백하게 틀린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디스플레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형식과 외부의 빛을 활용해서 동작하는 수광형으로 나뉩니다. OLED와 LCD는 둘 다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짭! 자체 발광이라는 말은 함부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둘 다 자체 발광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유식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으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정답은 X입니다. LCD는 자발광을 하지 못해요. 빛을 내주는 친구가 필요해요.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액정은 이 빛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주고 있으면 액정이 넌 나가? 넌 나가지 마. 그 위에 또 컬러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 컬러 필터로 저희가 원하는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OLE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 발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CD보다 두께도 훨씬 얇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형태의 변형도 가능하게 됩니다. OLED, 네. 자체 발광. 네, OLED 제가 약간 아나운서계 OLED. 너무 눈이 부십니다. 네. 또 주지훈 닮으시네. 제가 오늘 방송 마인드에 그 주지훈 왜 한국에 계시다고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 바로 드릴게요. LCD는 액정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럼 OLED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이번에 너무 결을 같이 갔는데 OLED니까 앞에 거는 뭐였죠? 오가닉이었어. 오가닉이 이제 유기농 먹는 건 아니니까 OLED 처음 나왔을 때 유래가 있어요. 이게 막 곡선도 되고 막 이러니까 놀라가지고 오! 정답은요? OLED는 전류를 가하면 스스로 발광하는 유기물질을 통해서 만든 디스플레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1번 올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반딧불이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반딧불이는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잖아요. OLED도 전류를 주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LCD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 유닛에서 액정과 컬러 필터를 거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색의 순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색 재현력이라든지 대비 같은 부분에서 OLED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쉬워요. 난이도 한 개. 어두운 배경이나 밤하늘을 깊이 있게 표현한다면 조금 더 생생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OLED와 LCD 중에서 블랙색을 표현할 때 더욱 어둡게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무엇일까요? 블랙이잖아요? 네. 블랙을 더 블랙답게 표현하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 같은 친구들은 이제 블랙으로 모습은. 오케이! 오! 왔다! 저는 LCD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왜죠? LCD는 자체 발광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좀 더 어두운 거야. 여기에서 저도 LCD라고 보고 이제 조금 부가 설명 보태서 자체 발광이 안 되니까 검은색! 빡! 쏠 필요도 없죠. 그냥 검은색! 근데 OLED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 근데 아까 색깔이 블루, 레드, 옐로우인가요? RGB 그린이지. 네네네. 그린. 그 중에 검은색이 없잖아요. 근데 검은색을 만들려면 그걸 다 혼합하면 검은색이 되긴 해요. 근데 완전한 검은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검은색을 표현하기에는 LCD가 조금 더. 그게 진짜 설명을 들을수록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정답은요, OLED입니다. 틀린 거야. 네. LCD 설명 드릴 때 밑에 빛을 내는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백라이트. 오! OLED로 블랙을 낼 때는 모든 픽셀의 불을 다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까만 리얼 블랙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LCD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백라이트 유닛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블랙을 낼 때는 액정이 돌아가서 빛을 못 새어나가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뒤에 빛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가 강할 때 커튼을 치죠. 네. 그럼 커튼을 친다고 하면은 빛이 아예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아무리 그 액정으로 막더라도 백라이트 유닛 때문에 리얼한 블랙에는 가깝지 않아요. 다섯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이건 난이도 2. 자, 요즘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커브드 모니터도 보이고요. 접히는 스마트폰 기술도 눈길을 끌고 있죠. LCD와 OLED 모두 구부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뭐야? X, X! 아, X! 봤잖아! 둘 다 휘어질 거였으면 LCD부터 휘었어. 그렇다면 저는 이제 5로 가겠습니다. 승부수! 정답은 5입니다! LCD와 OLED 둘 다 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휨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라이트 유닛과 컬러 필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휠 수가 없어요. 하지만 OLED에는 그런 층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휠 수가 있는 거죠. 접을 수도 있고, 네. 돌돌 말 수도 있고, 3차원으로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시청자 퀴즈 시간입니다. 이 시청자 퀴즈를 들으시고 정답을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 보내드리니까요. 잘 듣고 정답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유기물을 이용해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로 블랙 표현이 뛰어나고 지갑처럼 접거나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 있는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또 제가 사실 아까부터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닮은 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누군가? 아, 좀 무서운데요. 영화 배우 박혁범 씨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네. 주지훈 씨 때 아! 그랬다면 이번엔 아! 자, 이렇게 오늘도 디톡쇼 함께 해봤습니다.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어서 멋진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얼마나 바보 같았을지 LCD와 OLED의 차이점을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OLED의 장점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몰랐던 점들 OLED와 LCD 정확히 구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